프로듀스 101에서 아주 큰 실패를 껴안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방송 한 번 할 때 1,500벌 정도를 팔아요. 만 원이라고 쳐도 한 회 방송당 네, 그 정도. 안녕하세요. 마니옷장 대표 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니옷장은요, 여성 의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티셔츠나 치마, 청바지, 슬랙스, 원피스, 기타 외에 더 많은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굉장히 마녀 같다. 주변 분들께서 굉장히 차갑다. 제가 웃지 않으면 굉장히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상들 때문에 마녀라고 계속 불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운영하는 옷장이니까 마녀옷장으로 하자 해서 마녀옷장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프로그램 아실지 모르겠어요. 핑미핑미했던 프로듀스 101에서 아주 큰 실패를 껴안고 회사가 망했어요. 참, 회사가 망했어요. 더 이상 너희를 제작할 수 없겠다 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고 좋은 배우 회사에 들어갔는데 뮤지컬 배우를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 길은 아니다. 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뮤지컬 업계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 라이브 커머스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가 이젠 대세다. 모든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 로그인을 하고 다 봤어요. 하루는 초록창, 하루는 그립, 하루는 뭐 거의 24시간을 계속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딱 눈에 들어온 최고의 라이브 커머스는 그립이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제가 판매를 했어요. 백화점에 와서 쇼핑하는 느낌으로 1:1 퍼스널 쇼퍼가 돼서 방송을 했는데 진심으로 우리 고객님한테 다가가려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방송 때마다 고객님들 앞에서 보시는 데서 다 옷 갈아입어드리고 빨리빨리 재밌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제 모습으로 방송을 해야 돼요. 진짜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팔로워는 점점 늘었어요. 정확한 매출을 딱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송 한 번 할 때 1,500벌 정도를 팔아요. 대충 만 원이라고 쳐도 한 회 방송당 네, 그 정도. 제가 처음에 제일 두려웠던 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켜도 되냐? 누가 날 보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하죠. 제가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서 연습한 기간이 그렇게 길었는데도 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일반인들도 그러실 거예요. 일반 셀러분들도.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핸드폰 들고 입점 신청하고 승인 되면 일단 켜야 돼요. 켜서 귤 하나라를 팔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물건을 100% 아니야 1000%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무서운 건 내가 누구인지 내 물건이 뭔지를 모를 때 이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난 뽐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켜서 키셔가지고 방문하시면 돼요. 돈이요? 한 3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은 이미 가지고 있으실 거고 카메라 스탠드 한 15,000원 잡고 그 다음에 조명 쿠팡에서 파는 거 그것도 한 15,000원 그래가지고 3만 원이요 크게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냥 카메라를 시작 버튼만 누르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반은 온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은 순수로 순수대로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마니옷장은 그립습니다.